그는 이명수 기자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문자로 해. 예. 살짝 겁을 줘. 네. 김전 비서관은 이 전화를 끊은 뒤 이명수 기자에게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썼다는 글로 이 기자도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의 개인 문제를 자극해 이 공관위원을 압박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잠시 후 김전 비서관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리 여사랑 저쪽에서 나 가만 두겠냐고. 김건희 여사한테 밉보였다가 큰일 날 수 있단 얘기. 차라리 김 여사에게 잘 보여 후의를 도모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애를 갖다가 돈 주고 내가 여사 하나 그쪽에다가 돈 들어서 내가 하나 받아가야 돼. 공천을 주는 사람도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도 다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일 뒤 국민의힘은 용인갑의 이원모 비서관을 전략 공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성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만 신경 썼습니다. 지지율이 낮으니까 예. 그걸 빼고 내가 한동훈이라고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 예. 그래서 한동훈이라고 찍은 선수가 올려 했더니 예. 용산에서 일단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더라고. 아 대통령실에서 아. 어. 예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 그래도 대통령 사람이니까 해서 내가 선수막을 한동훈이 거 빼고 그 저기를 대형 선수막 걸었지. 예. 그러니까 그 걸자마자 지지율이 내가 뚝 떨어지지 내가 공천을 받으려면 여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도 합니다. 야 골 때리네. 야 그럼 지금 나 지금 한동훈이 거 걸었으면 뺄 뻔했네. 그러니까요. 네. 아, 씨, 지율은 떠나서. 지율은 떠나서, 그렇죠. 예. 네. 나 그럼 재석에 이거 빨리 여사님한테 보내야 된다. 나는 인천단심. 그래, 여사님한테 보내줘요. 인천단심 나는. 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아, 그 루트가 이쪽이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용인갑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김 비서관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그 이원모 하면 어떤 사람이야? 여사 문제잖아.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그 저기 용인갑으로 가게끔 예. 작업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철규가 하고 있다고. 아, 그거를요? 아, 예. 왜냐면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간에 진입을 하고 있잖아.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 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아. 그 루트가 이철규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만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철규 의원, 이원모 비서관에게도 입장을 물어봤지만 이들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는 이 5시가 반 전체 통화 녹취록에서 여러 차례 이명수 기자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지시 중에 이명수 기자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 소리에서 치면 네 여사가 니네 야 이명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저항했는데 이 통화 이틀 뒤 이명수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제목은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 기사엔 김 전 비서관이 얘기해준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경선 과정에서 실제로 제기됐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비대위원장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조사한 거 왜 시키셨습니까? 자,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자,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꼴통이 맞아. 지금 있잖아. 본인이 예. 뭐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대. 언뜻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아까 그 꼴통이라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통령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그의 평가는 박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전문 경영인이 떠들면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나갈 거니까 다들 입국 담을 감아있지. 지가 하고 싶은 말 지가 주저리 떠들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형님 근무할 때도 다 그런 분위기였죠 거의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평가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얘기할 땐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요? 김건희 여사를 언급할 때는 무서운 사람. 내가 지금 여성이 세계 잘 보여야 할 사람. 이거 빨리 여사님한테 보내야 된다. 나를 인천도시로 나를 공기업에 보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내가 여사 하나 저쪽에다가 돈 들어서 내 하나 받아가야 돼. 자. 그렇지 다른 데로 오케이. 그렇지. 그럼 네. 뭐 어디 뭐 공기업 사장이 됐든.
민주당, 아예 당 바꾸는 민주당으로 넘어올 생각은 있냐고, 선배님. 내가 지금 있잖아. 예. 정말 그, 농담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만약에 이 정부가. 예. 팍 뒤, 이제 나를 끝까지 이렇게 대신 때리면. 예. 내가 꼭지 돌지. 막말로 뭐, 어? 챙겨줄지도 않다 그러면. 예. 뭐, 2년 정도 끝나고 난 뒤에, 예. 진짜 양심선을 하고, 진짜 민주당 넘어가가지고. 예. 영등포 구청장이나 뭐, 다른 데 구청장이라고 해 먹어야지, 막말로. 공기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또 공기업에 이제 못 들어갔을 때는 양심선언하고 민주당이라도 들어가 보겠다. 뭐 이런, 진짜로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 8월 3일, 둘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예. 저기 출근하기로 돼가지고. 아, 그래. 어디 공사? 종로에 있는. 예. 그 서울보증보험이라고 들어갔지. 11개월간의 우여곡절을 거친 김 전 비서관. 결국 공기업이 최대 주주인 금융회사 감사로 들어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취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로 내가 출근해. 그가 가기로 한 곳은 SGI 서울보증.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주주인 금융회사입니다. 차 주고 기사 나오고 뭐. SGI 서울보증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선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연봉도 꽤 세겠네요, 선배님. 뭐 그렇지. SGI 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대남 상근감사위원의 연봉은 1억 6천만 원. 연봉과 인센티브를 합친 임금 총액은 최소 2억 4천만 원에서 최대 3억 6천만 원입니다. 법인카드는 매달 47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연간 5,640만 원으로 웬만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웃돕니다. 관용 차량과 기사가 제공되고 일단 임명되면 3년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입막음료 아니면 보상용으로 이렇게 자리를 나눠먹고 꽂아주고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보직을 받는 이런 형태를 국민들이 직접 대면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입니다.